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냥 만나면. 참, 나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방앗간이나 하다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난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됐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지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얘기를,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얘기를 해.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누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 사람이. 자기 무리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죠. 나는 그냥 뭐가 해야 할 일이고, 전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쨌든 전도를 해야 될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원래 구원이 없었는데, 구원이 없으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구원이 있는데 모르면은 그거는 안타까운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를 잘못한 거요? 에? 그것이 바로 선교를, 전도를 잘못 늦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줬다. 그 얘기지. 바로 여러분이 그걸 알면 1차, 2차, 3차는 그만두고 그냥 동네나 전하고 다니자니까. 우리는 바울이 아니니까. 에? 나는 좀 바울을 하고 여러분 중간쯤 되니까 그냥 국내를 다닌다 치고, 에? 바울은 세계를 다녔다면 여러분은 어디라도 다니자. 그러니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맡기고, 그 사람에게 맡기고, 전하고 안 전하고는 누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인천에 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게 해야 된다. 그가 나를 미쳤다고 하건, 예수님도 미쳤다고 그러고, 바울도 미쳤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정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지. 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 소리는 좀 들어야 돼. 근데 그게 진짜 미쳐서 미쳤다고 하면 잘못이지만, 옳은데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거죠.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을 보면 너무 정신이 또릿또릿하더라. 그 말이야, 내가 볼 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다 그들은 뭐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우리 세술에. 여러분, 세술에 취하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지. 술은 뭔 술이 좋아? 흔술이. 세술에 취했다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미쳤다, 그 말이야.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미쳤으니 그 미친 그 모습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너무 정신이 또릿또릿해. 흔히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 하고 안전해, 복음을. 그게 무슨 인격인 줄 알아? 그러면 바울은 비인격이네. 바울아,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렇잖아. 바울아, 너 미쳤도다. 어?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게 뭐래요,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 참된 말을 하거니와, 어?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 소리 듣기를 미쳤다는 소리. 그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그만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근데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해도요, 이미 여러분은 제정신은 아니야. 예,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 우리 보고 뭐래. 하고 화요일 날또 부흥회 갔대. 그렇게 얘기합니까? 미쳤어, 미쳤어. 화요일 날또 갔대야. 그러지. 우리가 미쳤다고 하거나 안 하거나 세상 사람 우리 보고 뭐래. 미쳤다고 그래. 그냥 아, 미쳤어. 그냥 미쳤어. 교회 가서 살아. 솔직히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살기는 뭘 살아. 솔직히. 그래도 그냥 그 사람들 느낌 속에는 교회다. 아이고, 느낌만 그래. 아유, 진짜. 내가 아는 어떤 분이요. 자기 부인은 조금 믿음 있어. 그냥 근데 자기 남편이 믿음을 협조해 주면 좋으련만 향 반대하고 그래. 그래도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신랑 나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 말이요, 우리 마누라가 다 갖다 퍼다 줘, 교회에다가. 야씨, 다 갖다 퍼다 주게 네가 줘보기나 했냐? 아이고. 그 부인은 진짜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항상 죄송함 속에 사는데 자기는 다 갖다 버려. 아이고, 너 술값 반절도 안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야 하잖아. 아이고, 우리 부인은요, 진짜로 신앙생활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못 해요.
퍼마시기만 내가 다 퍼마십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인데 자기 퍼마신 얘기는 전혀 안 오고 이놈 옆에네요. 다 갖다 퍼다 줘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봐. 말 좀. 아유 진짜 그냥.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은 말이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하다. 뭐보다? 생명보다. 생명이 귀중해, 하나님의 뜻이 귀중해. 말은 잘해 하여튼. 근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 그 사람이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 안단 말이오. 그냥 오직 돈돈돈 넣으면 그 사람은 돈의 수준이야.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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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명예의 수준이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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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건강의 수준이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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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믿음의 수준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건강 믿음 명예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수준이었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My father, 나의 아버지여. If, 만약에, it is possible, 이것이 가능하다면, may this cup, 이 잔이 be taken from me, 나로부터 없애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치울 수 있다는 사실이 가능하다면, 치워주옵소서 그래요, 이것을. 근데, yet as I will, but as you will,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I will보다 중요한 게 뭐요? You will이야. 그러니까 I will은 뭐요? 십자가 치지 않는 거, 사는 것이고, You will은 십자가 치고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가장 지고한 가치관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중요한 덕목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 안타깝게도 불신자나 신자나 지고한 중요한 게 대부분이 돈이야. 그게 바로 수준이 형편없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돈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는 거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돈이 된다니까 누구도 팔아먹어. 예수도. 보세요 오늘날. 돈이 된다니까 그냥 아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지. 그죠?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만 된다면 뭐 불법이건 합법이건 막 하잖아. 그죠? 같은 제주도 좋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내가 보험을 몇 개 들어놨는데 요지껏 뭐 다 먹은 게 없어요. 에이, 어떻게 된 건지. 아유, 그래서 나는 보험을 추천할 때도 좀 잘 좀 해줘봐. 아유, 세상에. 원래 목사님한테 보험 얘기하면 그건 결례거든요. 그건 내가 알아서 드는 건 몰라도 어떻게 목사님한테 와서 보험 얘기를 하냐. 아, 또 우리 교인도 아니야. 딴 교인이 와서. 그래가지고는 하도 그러길래 딱 해서 그냥 들어줬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걸 넣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뭘 때 타는 거냐, 이거 이제. 이게 그랬더니 세상에 아무 해당도 없는 것만 다 들으면 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안 한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네. 내 속으로 느낀 건데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상대편의 유익을 도모하세요. 자기 유익만 도모하지 말고. 꼭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식당을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돈 벌립니다. 네? 내가 전국을 다 다니면서 정말 건강을 주면서 잘 되는 식당
수원에 가면 고구려라는 식당이 있고요. 대구에 가면 안압정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잘하는 식당들. 그게 진짜,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한 3, 왜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그냥 그 식당 자체를 그냥 식당을 하는 게 아니라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건강이 있어. 왜?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은 그거를 그대로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그분,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한대. 그걸 만약에 내가 막 11조를 늘려야 된다고 막 했다면 그게 됐겠어요. 그림을 딱 보면, 아,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사진 찍은 것 같이 잘 그렸냐. 허, 이래야 되는데, 비싸겠는데, 저것은. 오늘 여러분,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뭐를? 감격. 나는 여러분 사소한 일에 조금만 이래도 막 허이 허이 네, 시작.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들은요, 그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그림값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도 허 그거는 1억도 넘어. 그걸 가치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 세상은요,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보세요, 구조를. 비싼 걸수록 없어도 되는 거고요. 진짜로 귀한 것은 다 공짜야. 다이아는 비싸잖아. 없어도 아무 지장 없어. 금값 요새 비싸죠? 없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세상에 요즘에는 남자들도 금목걸이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목욕탕 가서 보면 막 이거는 목걸이가 아니라 막 쇠줄이야, 쇠줄. 막 아유 그냥 죄송해 개 그 줄 하듯이 막 이 목걸이 자체가 막 엄청 굵게 이렇게 막 몇 냥 되겠어 내가 봐도 막 아주 아 근데 참 나도 아직 수양이 덜 됐나 하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하고 싶더라고 이것을 한번 차봤으면 그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목사가 가서 목걸이를 맞추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해봤죠. 그런데 나는요 진짜 죽도록 충성해야 그냥 아이고 저것도 한번 차보면 어떨까 했더니 세상에 누가 내 선물을 해줬는데 해필 그걸 해준 거 있죠. 그거 내가 솔직히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목걸이 하나 주세요. 그렇다고 내가 금방을 사겠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에? 그래서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시고 어쩌면 응?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듯 아, 네.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누가 생일 선물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차봤지. 그랬더니 이게 그냥 목을 다 가리니까 나오지도 않더만 이게 파져야 이게 나오는데 응? 그래서 이제 속에다가 이제 넣고 하여튼 차봤어. 하여튼 생각을 했던 거라. 아 그래갖고 이제 사우나를 하러 갔네. 아 그랬더니 이놈을 차고 목욕탕을 들어갔더니 이게 사건이 복잡하더만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살이 말이오 이게 쇠붙이가 달궈져가지고 이게 아 이거 뜨거워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거 아, 목욕을 못 하겠더라고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놈을 끌러가지고 이제 목욕장 속에다가 넣어놓고 다시 이제 맨몸으로 하니까 편한데 5분 걸러 나왔다 들어갔다가 5분 걸러 나왔다 들어갔다 왜? 불안해서 이게 그 목욕탕 열쇠가 그게 허술하잖아. 그러니 혹시 누가 가져가면 안 되나 또 막 그냥 벗금 하다가도 또 한번 보고 내 그 뒤로는 그냥 없어 것도 없어. 여러분이 굉장히 뭔가 좋을 것 같은 그것이 막상 살아보면 진짜 다 실망시키는 것들이요. 오늘 여러분이 실망시킨 것이 있다면 그것이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아닌가 돌아다 보세요. 자식이 실망시켰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돈이 실망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명예가 실망시키면 틀림없이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한 거 아닌지 돌아보라.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주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겠나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 진짜 너무 무리한 설교를 내가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왜? 이거 목사님들도 쉽지 않는 설교를 일반 교인 앉혀놓고 할, 이게 너무 수준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나는 또 뭐 가지고 교인이라고 해서 꼭 목사보다 수준이 낮으라는 법도 없잖아. 맞아요, 들려요. 뭐 꼭 목사만 수준이 높으라는 게 어디 있어? 가지고 목사나 교인이나 뭐 어차피 신자 차원에서는 마찬가지지. 여러분의 지고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고 주의 뜻이라면 안 하겠나이다. 아멘. 이런 정도로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나는요 참 이게 목사님들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도 우리 예수님도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로 기도했잖아. 솔직히 주님도 십자가 지기 싫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라 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기도하고 죽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운 그것을 왜 목사님인들 안 어렵겠어. 왜냐? 이 목사님이요.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뭐를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욕심을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 말이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면 괜찮은데 상충되었을 때 누구 걸 포기해야 되는데? 내 걸 포기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 걸 포기해? 하나님. 내가 어제도 이 얘기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게요, 그 실수가. 여러분 이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항상 뭐를 앞세워가자?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요 내 뜻보다 백배, 천배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본문에도 뭐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어? 선지자 도로 됐다 이거예요. 많은 권능을.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나는 오늘 또 그냥 오늘 또 계속 사무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숙소에서도 기도하다. 오 주여 막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막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근데 왜 이렇게 나는 기도해도 죽은 자가 안 살아나나 몰라. 물론 죽은 자 놓고 내가 기도도 별로 안 해봤지만 왜? 포기해가지고. 아, 근데 지난번에도 요 시체 놓고 기도할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아이고 죽은 걸 뭘 또 기도해서 살리냐 그리고 말하고. 아, 지금도 아쉬워 막. 아, 기도라도 해볼 걸 그냥. 어차피 죽은 거니까. 어? 그렇잖아. 어차피 죽은 거니까 살아나면 감사하고 안 살아나면 본전이지. 빠질 거. 어?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의 뜻보다 그런 권능이 더 중요한 줄 알아. 안 그래요. 왜? 지금 주님 뭐래요? 그날에 너희가 나더리도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가 내가 너에게 밝히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했다 그 말. 내가 한 번은요, 저는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이게 젊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정신이 버쩍 나더라고. 아이고, 이거 젊은 게 아니네. 나도 이거 10년씩 두 바퀴 도는 게 뭐 은퇴네, 이거. 응?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좀 세게 들어갔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기에 시간의 흐름을 모르시지만 나는 금방 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줄 아세요? 나도 이거 이제 목회 오래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능력들 묻어두지 말고 저에게 주셔서. 왜 베드로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울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럴 게 아니라 오늘 장목사도 그렇게 좀 살려주시면 응? 내가 뭐 매번 살려달라는 겁니까? 응? 가끔 하나씩 그냥 구색 맞춰서 이렇게 살려주시면 응? 얼마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고 내가 귀한 조응으로 쓰임받고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능력을 주셔서 저를 이 시대에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여 막 그거를 막 입에 개벗금을 부어가면서 막 그냥 다부지게 붙었어요. 하나님 앞에 뭐 응답을 받아낼 때는요, 그냥 야물딱시게 붙어야 돼. 막 안 주면 안 되게끔 막 그냥 막 자꾸 막 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 이 시대에 너를 그런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마.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내게 들려온 성령의 음성은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받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암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릴라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난요 그 기도하다가 시험 들을 뻔했어요. 너나 깨끗해져라 하는 순간 내가 아멘 이래야 되잖아. 아멘 안 오고 내 속에서 깨끗이 무슨 깨끗이 무슨 돈 되나 깨끗하게. 내가 그렇게 반항을 해놓고요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나는 내 삶이 오염된 건 이해하겠어요. 원래 내가 죄인인데다가 촌놈이니까 거기다 대고, 원래 예수님은 우리 집은 나부터 믿기 시작했거든. 나부터. 그러니 얼마나 내가 참 거친 광야에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 살아보니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아들 딸만 해도요 우리하고 영 차원이 또 달라. 왜? 걔네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게 나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자식을 또 낳으면 걔는 지는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엄청 또 나아지겠죠. 갈수록. 여러분 대를 이어서 가는 신앙생활은요 어딘지 모르게 그 완숙됨이 표가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래. 완숙됨이.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척척 쳤는데 그냥 난 내 대 믿다 보니까 이제 거칠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해해요. 내 언어도 내 삶도 그런 죄인이고 막 부족하다는 걸. 그러나 가장 순수하고 깨끗해야 할 내 기도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자는 이유가, 병든 자를 고치자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는 주의 영광이요 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다 하는데 저 맹장 옆에는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뭔 말인지 눈치챘지. 응?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중풍 걸려 죽어있는데 내가 안수해서 뻘떡 일어났는데 나한테 가만히 있겠어 장로님이? 네. 응.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다 한마디 하면 돼. 감사할 줄 모르니까 도로 자빠지더만 그려 이렇게. 응?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죽었는데 그냥 시체도 들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어 울고 있는데 마침 부흥이 있으니까 장목사님 데려가서 안수 한번 받아보라. 그래서 내가 안수에 뻘떡 살아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모님? 가만히 있으면 한마디 하면 감사할 줄 모르니까 도로 죽도만 그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봤더니요 그놈을 참느냐 못 참느냐 그 차이들만 그래요. 못 참으면 인격이 없는 거고 참으면 인격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인격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거는 변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 그 말. 그러기가 말은 쉬워도요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그러며 전부 보면 하나님의 뜻 속에 내 축복과 건강과 행복이 달에 붙어있지 그냥 하나님의 뜻만 순수하게 걸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 말.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온 목사가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 너무 정곡을 찔렀지? 그나마 그걸 인격적으로 숨기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야. 노골적으로 진짜. 인격으로 숨기지도 못한 채.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그럼 왜 병을 고치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 때문에 병을 고쳤을 때 주님이 모른다 하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본질이고 병 고침은 현상이라.
그러니까 이 본질 속에서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남용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라 그 말이요. 분명히 잘 보세요. 우리가 아, 근데 하나 물어봅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 믿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주님은 나를 더 위할 텐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손해나면 안 믿어버리지. 우리는 출발이 잘못됐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거는 주님이 하실 얘기지.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있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 보고 그러지. 너를 위해서 내가 있다. 그래 아름다운 거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있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있고 주님도 나를 위해서 있고. 그게 말이 되는 거지. 그 교만한 거지.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지.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가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전에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요? 하여튼 나는 신기한 게 참 많아. 봐요. 바쁘면 여러분이 바쁘겠어. 내가 바쁘겠어. 응? 누가 바빠? 그러니까 나는 바빠도 할 운동도 다 하고, 읽을 책도 다 보고, 기도할 것도 다 하고, 부흥이 다닐 것 다 다니고, 영화도 중요한 건 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사는지는 알겠죠? 응? 봐요. 참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우습게 보지도 않겠지만 제가요 인생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이게요 내 일주일 시간표입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응? 주일날 설교 준비 끝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하고, 그 다음에 4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운동 잠깐 하고, 저녁 먹고, 저녁 예배하고, 영어 공부하고, 잔다.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1시간 보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시간도 성경 보고, 이렇게. 일주일 시간표를 짜서 내가 항상 이걸 보면서 내 균형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 10만 명 중에요. 저보다 유명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웬만큼 유명한 목사님하고 같이 다녀봐요. 다 나보고만 인사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유명해도 교인만 알지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 나는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 그래도 저는 죄송하게 나는 뜨기로 치면 진짜 목사로는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는 그냥 살살 인생 마무리하고 살아도 돼. 그래도 지금도 내가 생활의 리듬과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주일 시간표를 왜 하루하루 시간표를 가면은 그날과 월요일날과 화요일날과 수요일날과 주일은 틀려. 그러니까 매일 시간표를 짜서 일주일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 이것도요 동절기가 있고 하절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사르니까 요만큼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노력하고 이렇게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딱 보면 예? 그 여자가 아주 그 유명한 가수야. 근데 이제 그 가수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해코지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 이제 남자가 그 보디가드를 돈 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가드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둘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생겨버렸어 이제. 에? 사랑이 생겼어. 사랑이. 그럴 수 있는 게 칼기 폭파범 있죠. 김현희. 그죠? 그 김현희 씨 보면 참 이쁘기도 하고 어학도 잘하고 참 두루두루 괜찮아. 그래갖고 한국에 넘어왔잖아 이제. 넘어왔는데 보디가드를 붙였잖아.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요. 응. 원래 이제 지키라고 이제 했는데 계속 지키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지켜 그냥 할렐루야. 응. 참 그래서 내가 또 느낀 게 아 이게 자꾸 본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일 편지를 썼어. 매일 편지를. 매일 하루도 안 걸려고 이제 사랑해서 편지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편지를 계속 보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편지 배달 보고 살더래.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만 썼고 편지만 썼고 그 배달부는 계속 갖다 주고 또 보고 갖다 주고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근이하고 정이 들은 거요. 편지 쓰니보다 그냥 얘기요. 근데 내가 그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딱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진실로 사랑하면 한 사람의 종이 되어주고 싶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알기나 해?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뭐가 되고 싶어? 종이. 마찬가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 안 된 것은 나처럼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다. 할렐루야. 김진욱 목사님 얘기가 고민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철학을 했어요. 고민한 게 뭐예요? 종은 있는데 주인이 없나이다. 여기 종은 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의 주인이, 그 주인을 못 찾아서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아, 멋있잖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주인을 만났는데도 왜 종이 안 되려고 그래?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뭐 되려고 그래? 우리의 종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됐다니까.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면 또 이게 싸가지. 주님이 내 종이라네? 아이고 나 참. 예이 싸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 종이 된다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의 종이 되어야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주인같이 살아? 종같이 살아? 무슨 종이야 여러분이?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지.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주님의 종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많은 능력보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귀신을 쫓는 것보다 중요하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 그것이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온 구절마다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할렐루야. 잘 들어봐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면 솔직히 내가 좋은 거요? 하나님이 좋은 거요? 내가 좋은 거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보다 더 좋아. 왜? 사랑하는 이의 기쁨은 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요, 사랑하는 이의 고통은 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라. 시작. 여러분은 세상 걱정이 없겠어? 뭐 다 잊어버려서 걱정할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요. 남편이 고통을 느낄 때하고 자식이 고통을 느낄 때하고 같아 틀려? 네. 틀리지? 남편이 고통을 느낄 때는 어떤 때는 속이 다 시원하고 자식이 고통을 느낄 때는 차라리 내가 아프는 게 낫겠지. 그게 뭘 의미해요? 자식은 뭐 하는데? 사랑하는데 신랑은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감정이 반대로 나타나고 사랑하면 감정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보다 더 커.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그 말은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왜? 네가 기뻐하면 누가 더 기쁘니까. 그렇지.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더 기쁘듯 여러분이 기쁘면 하나님이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왔나? 간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웃길 때 여러분 웃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이 우울해봐. 우리 하나님 우울해. 그 우울은 하나님의 자녀를 웃기는 목사가 나왔으니 즐겁게 하는 목사가 나왔으니 그게 장경동 목사라. 아멘. 내가 여러분을 막 웃길 때 웃는 모습 보고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이고 저 새끼들 웃는 거 봐라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심각하게 만들지 마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심각하면 누가 심각해져? 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알고 보니까 내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쫀쫀 고생하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세상에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막 걷게 하고 암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왜? 지금 얘기잖아. 네가 더럽고 죽은 자 살리면 네가 아무리 많이 살려놔야 내가 그날에 너를 모른다 할 텐데. 네가 더럽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텐데. 네가 더럽고 많은 선지자 노릇하면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텐데. 어차피 모른다고 할 거 뭐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네가 뭐 해라? 깨끗해. 그러니까요, 내가 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맞잖아, 성경적으로. 예.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것 같죠. 예. 뭐 내가 뭐 이상한 소리 안 하잖아. 지금 천상의 회의를 참석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성경과 일치가 딱딱 되니까 아 이거 내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물론 내가 내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이 안 해주니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 거룩은 능력보다 우선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왜 그런 능력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줘서 써먹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나의 거룩을 먼저 요구하셨던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 그것은 우리의 거룩이요 우리의 구원인데 궁극적 목적은 다 구원이야. 궁극적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근데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아무리 후하게 넉넉하게 봐도 1200만 명이고 아직 3800만 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보고 미쳤다고만 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민족 복음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몰라. 그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몰랐던 것처럼. 내가 알았으면 진지부터 예수 믿었지.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아는 거야.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하하, 너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자 봅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1200만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금 12월 첫 주 지났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건 올 연말 가기 전에 한 명만 전도해봅시다. 그러면 1200만 명이 한 명만 전도면 올 지나면 몇 명 되지? 2400만. 그래. 그러면 내년에 한 명만 더 전도하면 민족 복음화 끝. 여러분 민족 복음화 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명이 한 명씩 2년만 수고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네. 그것이 그렇게 안 돼.
나는요 진짜 열심히 합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욕도 얻어먹지만 그래도 욕하는 사람이 나쁘지 뭐. 나는 누구 욕 안 하잖아. 자기가 나를 욕하지. 나는 목욕탕에서 만나면 인사를 딱 받는 거 보면 알아. 아이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교인이야. 아이고 장 목사님이시네. 강의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딱 거기서 그냥 아이고 그러세요. 정말 감사해요. 교회 안 나가시죠? 어떻게 하세요? 벌써 냄새가 안 나가게 생겼어. 콕 예수 믿으십시다. 내일 콕 교회에서 만납시다. 아 알았습니다.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진짜로 오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보니까 꼭 와서 어? 나한테 인사하고 가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 양반이 가가지고 내가 장목사님을 목욕탕에서 만났다고 빨가먹고 만났다고 막 자랑을 잘한다고 했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도 처음 있는 사람이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자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보니까 이제 자기는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 아 이거 목사님인데 나는 그냥 교인인 줄 알았지 뭐 내가 이거 벌써 인사하는 게 좀 들린 거야. 아 목사님 아 저 어제 목욕탕 어메 맞네. 아니 그러니 뭐 벗겨놓고 봤다가 입혀놓고 보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걸. 네? 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목욕탕에서 만나도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아까 고구려 식당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식당에 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이 밥이. 그러니 그런 좋은 분이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믿어. 갖고 명함을 가지고 왔어요. 전화했어요. 안 나간다는 거야. 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내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전합시다. 아멘.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어디 교회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예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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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느냐보다 자꾸 어느 교회 나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하려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멘. 설령 꼭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꼭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되자?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